알약 농장입니다. 애들 먹이 붙지 말라고 또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잘 추경된 애들은 굳이 먹이 붙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쵸? 처음 먹는 애들이에요, 애들. 처음 먹는 애들인데 뭐 다들 뭐 그냥 저냥 잘 먹죠.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민트 팩맨, 민트 포다 팩맨이고요. 상당히 뭐야? 색깔이 왜 이래? 카메라에 색깔이 왜 이렇게 담겨? 민트빛이 손 위에 올리니까 좀 나오네. 얘들이 이렇게 민트 팩맨이고요, 민트 포다 팩맨이고요. 민트 포닷은 4만 원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라임 알비노, 화이트 라임 알비노 치곤 좀 색깔이 진하긴 한데 좀 빠지지 않을까 색깔이 생각 중이고, 화이트 라임은 좀 더 여기 3차례 더 선별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민트 포닷 팩맨들이고요. 당연히 자라면서 민트 포닷은 그린하고 점점 티가 많이 나게 돼요. 상당히 이뻐질 겁니다. 자, 다음 차자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포닷으로, 블루 팩맨으로 분양이 될 거예요. 색깔이 진짜 진하거든요. 카메라에는 영 안 잡히네. 이게 갤럭시라 그런가 조명 때문에 그런가 좀 노란빛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갤럭시 아무튼 이걸 쓰면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푸른빛에 노란색이 들어가면은 초록색이 돼버리죠. 그래서 좀 색깔이 연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파랗습니다. 이런 애들은 한 단계 더 선별을 거쳐서 축양을 마친 후에 좀 더 고가에, 좀 더 많이 고가가 될 수도 있어요. 블루 애들은 분양이 될 예정이고요. 옛 퀄리티 좋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얘들 덩치가 완전히 역대급 덩치예요. 진짜 수입개체들로 치면은 한 달 반 축양되는 정도의 개체 크기입니다. 아, 얘가 겁을 먹었다. 핀셋으로 한번 물어가지고. 먹었네요. 아이고, 일로 와볼래? 둘이 옆에 같이 있으니까 색깔 차이 진짜 심하죠? 얘는 색깔이 좀 어둡네요. 근데 이런 애들도 밝아집니다. 자, 너도 먹어볼래? 그쵸, 지금, 여태까지 지금 먹이 붙임을 꽤 진행을 했는데, 어디 보자, 9마리, 12마리. 12마리인데 거기 바로 안 받아먹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게 축양 상태가 좋아서 그래요. 애들 뭐 덩치만 봐도 아시잖아요. 지금 얘들 첫 피딩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첫 피딩인데 덩치가 이래요. 엄청 큽니다. 수입개체 진짜 한 달 반 정도 축양하면 이만한 크기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핀셋을 워낙에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개구리들도 있죠, 버빔들도 있고 해서 하루에 핀셋질을 뭐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손목 관절이 나가버려가지고 손목 보호대를 꼭 끼고 일을 합니다. 이거 손목이 시큰거려가지고 일을 못하겠어요, 진짜. 일단은 뭐 잡소리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문제의 개체들입니다. 이런 개체들이 태어나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완전히 연두색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데 여러분들은 블루 팩맨을 기대하고 블루 혹은 민트 팩맨을 생각하시고 입양하셨을 텐데 이런 색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100%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가 들어갔으니까 99%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사무라이 팩맨도 그렇고 사무라이 블루 애들도 그렇고 뭐 블루 계열, 민트 계열 다 브리딩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애들 꼭 태어나요. 전 이런 애들 그린으로 분양을 했어요. 하고 3개월 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민트 돼 있어요.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그린 민트로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애들 나와서 좀 섭섭하다,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키워보시면은 확실히 민트빛이 일반 그린과는 차원이 다르게 올라올 거예요. 아, 이쁘다. 그쵸? 완전히, 원래는 제가 이런 연두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블루 라인으로 입양했는데 이런 색깔이 나오면 억울하잖아. 하고, 또 하나 공략을 걸게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민트색이 올라온다고. 근데 다 컸는데도 민트색이 안 올라온다. 알약 농장에 데리고 오시면은,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한 사이즈가 있으면 비슷한 사이즈로 해드리고, 뭐 키운 기간이 있으시니까요. 뭐 아니면 뭐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팩맨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녹색이라고 제가 교환을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자랐는데도 완전 녹색이다 하면은 저한테 먼저 문의를 주시고 사진을 먼저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알량장에서 입양하신 이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뭐 알량장에서 입양한 개체를 입양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입양하신 분이 교환을 하시러 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증해 드릴 수 있는 개체가 한두 끗도 없거든요. 저한테 입양을 안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저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닌데도 뭐 그런 식으로 속이신 분들도 나올 수 있고. 제가 이제 손님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샵을 운영한 것도 몇 년 되고 샵에서 알바한 기간하고 샵에서 있었던 기간만 제가 11년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샵에서 있으면서 이게 보통의 손님분들은 다 정말 깔끔하고 공정하게 잘 해주시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말 다 착하시거든요. 근데 뭐랄까 너무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예를 들어 알량장에서 옛날에 등강류 분양할 때 폐사시에 사진하고 동영상을 요청한다고 써놨으나 요청을 안 드렸어요. 손님이 설마 날 속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등강류 같은 애들 폐사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냥 사진도 안 받아보고 그냥 바로 보상을 해드리거나 재배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분만 무조건 폐사를 하시는 거야. 몇 번을 보내도. 아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로만 두 번씩 받으시는 거예요. 열 번을 시키면 한 번, 첫 번째는 다 죽었다 보았다고 하고 두 번째 거에서 만족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등강류 택배를 보내면서 진짜 100마디를 보내도 진짜 100번을 보내도 1000번을 보내도 폐사가 없는데 한 분만 항상 그러시길래 왜 이러실까. 진짜 한 2000번 보낼 때마다 한 번씩 폐사권이 있는 게 정상인데 한 분은 매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청해 볼까 했는데 동영상을 요청하니까 그 후로 동영상 버렸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일단락이 됐었죠. 했는데 그 후로 그분이 이제 주문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매장을 이용을 한 이유가 이렇게 두 배로 받으시려고 한번 폐사했다고 하고 다음에 받은 것까지 하면 두 배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계속 이용하셨는데 이제 제가 의심을 한 걸 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분 이용을 다시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린팩맨 얘들이 만약에 잘하는데 민트빛이 안 올라온다 이건 제가 확실한 보상을 해드리고 당연히 알량장에서 입양하신 전적이 있으셔야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이유로요. 어우 다음 개체들 너무 이쁘다. 얘는 뭐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냐. 진짜 손에 올리면 또 안 노래지려나. 얘가 이제 화이트 라인이 색깔이 되게 이쁜데 그나마 좀 덜 노랗게 나오네. 근데 올려놓으면 그냥 알비노 색깔이야. 노래요 그렇죠. 참 이게 갤럭시 카메라라서 그런지 뭐 조명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먹이 먹어야 되겠죠. 일단은 먹이 크기가 되게 너무 작죠. 이거는 제가 첫 피딩 때는 배를 부르게 하는 거 살찌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먹이 반응을 보는 게 뭐 중점이기 때문에 일부러 큰 먹이를 안 줍니다. 하고 이제 이 다음부터 먹이 크기를 한 두 배 정도 키워주죠. 어차피 첫 피딩 때는 뱃속에 저장된 영양소도 많고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사실 그냥 먹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이고 핀셋이 물었어. 먹이 반응은 당연히 다들 좋습니다. 이게 참 축양 기술의 차이입니다. 이게 좀 축양이 잘 안 되는 데서 들어가시면은 먹일 10번을 먹이셔도 먼저 먹이 반응이 없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알량장에서는 처음 먹어도 먹이 반응이 확실합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부정교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부정교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분양을 이렇게 이쁜데 부정교합이 있어? 얘는 제가 키우던가 하겠습니다. 얘는 분양은 안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먹이 붙은데 얘는 좀 한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턱이 정상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턱에 무리를 안 주고 좀 더 자리를 잡게끔 해줄게요. 꼬리가 좀 덜 들어간 애들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일단은 얘는 견갈 좀 보도록 하고 안 먹은 얘 거기 주고 넘어가 볼게요. 잘 먹네. 자 일단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분양가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그린민트 애들은 3만원에 분양할 거고요. 포닷 평면입니다. 그린민트 포닷 3만원이면은 뭐 분양가 상당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66% 확률로 알비노를 가지게 될 거고요. 헷 알비노를요. 그 다음에 뭐 잘하면 일반 민트하고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 민트는 4만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애들 민트색이 안 담기냐? 나중에 햇빛 아래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저희 애들이 햇빛의 아래에서 찍으면 자연광이라고 하나? 자연광 아래에서 있으면 또 갤럭시 카메라로도 색깔이 잘 나오더라고. 팽맨푸드 먹어보자. 아우, 반응도 좋아.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고요. 아, 사실 보여드릴 개체 반도 못 보여드렸어요. 다음에는 좀 더 예쁜 애들을 선별해서 영상을 찍어보거나 사진을 찍어보는 식으로 할게요. 아,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나온 팽맨들은 전부 알량 농장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